오른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 머물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신년을 시작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제 힘쓰겠다, 체감적인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정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나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기도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산도 넉넉히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도 좋은 그 가족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골고루 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일 때에 믿음 생활을 내가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가? 종종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을 뚫고 이런 불만과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예 대놓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다 뭐 그런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이 불만,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신앙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 이해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서,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한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죄성의 뿌리는 점점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심도 들어오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나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까지 읽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멀어져 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죄성의 뿌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인간에게는 그럴 기회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공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 성취하는 것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예 생겨나지 않는 문제, 바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하는 바로 이 소원, 기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가 점점 희석되어져간,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훔치고 나를 바꾸고 파괴하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소원이 동시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시간을 보내거나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 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흐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근본적인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문이 오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주신 바로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도전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터널 디그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로마서 9장 약간 앞서 있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인간이 뭔가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33절, 오늘 9장 3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는 질문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이 안 주어집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볼수록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볼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여기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불러주신 감격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하여도 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럴 때야말로 무식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믿음의 선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장로교 전통 특별히 술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첩을 두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건한 것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보십시오.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까?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한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사회는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이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눈에서 오늘 이 새벽 이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것. 그거 없이는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집안의 걱정으로, 이 세상의 이 모든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리고 떠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두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머무는지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온통 거기에 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물론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하루를 싹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실문하는 말들,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는 요 모양으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등등,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보다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때때로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에 걸려들 때가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전 있을 그릇도 만드시고 귀히 있을 그릇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며 그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된 이 크고도 놀라운 은총을 감격하며 이 신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여 첫 직장에서의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든 일과들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